치명자산 성지. 치명자산 성지는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에 위치한 천주교 성지이다. 예전에는 승남산이라고 불렸지만 천주교 순교자들이 묻힌 이후로는 치명자산이라고 부르고 있다. 합장묘에는 조선시대 신유박해 때 순교한 호남의 사도 유한금 아우스티노와 그의 부인 신희, 둘째 아들 유문석 요한과 조카 유중성 마테오, 제수 이유키, 그리고 동종부부로 유명한 유중철 요한과 이순이 루갈다 등 7명의 순교자 유해가 모셔져 있다. 이들 순교자 중에서 유한금, 유문석, 유중성, 유중철, 이순이는 2014년 8월 16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에 의해 시복되었다. 특히 동종부부는 성 다블리 안주교가 한국 순교자들의 보석이라고 칭송하였다. 요한금 가족은 처음에 초남이 근처 바오베기에 매장되었다가 전주성당 보둔에 윤사물 신부가 1914년 4월 19일에 이곳으로 유해를 모셔와 현재 자리에 모셨다. 이어 1949년 전동성당 신자들은 치명자산에 십자가 기념비를 세웠다. 보둔의 신부가 해발 300여 미터의 산정에 순교자들을 모신 뜻은 순교자들의 순결한 신심과 고매한 덕을 높이 기리고 순교자들이 전주를 수호해 주기를 기원함이었다. 이후 1993년 11월 29일 이 묘소를 개장한 후 유해 확인 작업을 벌인 결과 이 가족 묘소에는 7개의 옹기에 각각 유해가 담겨져 있었으며 104발의 인적 사항이 적혀 있었고 수철 담은 채 옹기를 막아놓아 보존 상태가 비교적 양호했다. 유해를 확인한 후 재안장했다. 산청상부 성지로 오르는 길은 성지 아래에서 올라가는 두 길과 치명자산 광장에서 올라가는 길과 성지 반대편 궁경묘지 방향에서 올라오는 네 가지 길이 있다. 성지 아래에서 올라가는 두 길의 교차점에서 다시 두 갈래 길로 나누어지며 한 길은 십자가의 길을 하면서 올라가는 길이고 한 길은 산중턱의 전주교구 성직자묘지를 지나가는 길이다. 산 자체는 높지 않으나 성지까지 올라가는 두 갈래 길이 모두 가파르기 때문에 신자들을 위한 의자가 여러 군데 놓여 있다. 정상 근처에 기념성당이 있고 기념성당 내부는 아기 예수와 성모 마리아, 나자렛의 요셉의 성가정화가 한국풍으로 있으며 유중철과 이순희의 한글 서신 일부가 벽 모자이크로 만들어져 있다. 성당문을 나가서 계단 두 개를 더 올라가면 정상 근처에 유한금 일가의 합장묘와 십자가가 세워져 있다. 순교자묘는 천주교 순교자묘라는 명칭으로 전라북도 기념물 제68호로 지정되어 있다. 해발 300m에 있는 순교자묘까지 이어지는 십자가의 길 모습입니다. 전주교구 성직자 묘지를 둘러봅니다.